거리를 걷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접니다. 비장하게 걸어가 외친 한마디. 진우님, 진우님이시여. 산에 들에 동네 구석구석부터 바닷까지 어디든 가는 제주 맛집 로드. 드디어 그님이 오셨습니다. 맛있는 치킨의 세계로 함께 가요. 아유, 고기 말고 좋겠네요. 벌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순대도 있고 진짜 이 시장에 오니까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냄새, 이 맛있는 냄새 뭐지? 여기까지 와서 시장 딸걸 안 먹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요. 네. 여기가 또 서문시장에서 가장 맛집이라고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있네요. 아, 네. 근데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전통. 17년 됐네요. 우와. 17년. 네. 우와, 닭 진짜 커요. 100% 제주산이라고 더장가요. 제주산. 이 비전문가들도 그냥 시계 놓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리가 이런 것도 여기 제주산에 그냥 몽땅해. 제주산은 몽땅하잖아요. 통통해요. 통통. 여기 도장도 있네요. 도장 이게 제주산이라는 게 도장이라니까. 나 이제 17년 된 노하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사장님의 보물 창고에는 어떤 비법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게 또 우리만은 또 비법이 있고 그래요. 이런 건 이제 천연 조미료예요. 네. 이게 어떤 천연 조미료예요? 다 밝힐 수는 없죠. 한번 맛봐보세요. 뭐 맞춰봐봐요. 대까지 5가지 정도 들어가 있으면 송현 한 가지 맞추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한 100가지 되는데 다는 말할 수 없고. 첫째 콩. 베일에 쌓인 마법의 가루로 한껏 맛을 낸 치킨. 이제 기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봐도 맛있을지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건 가마솥 아닌가요? 가스를 가스 불려가지고 옛날에 가마솥에다 튀고 있잖아요. 이렇게 솥에 튀긴 것은 식어도 그 뒤에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고 이런 치킨 같은 건 또 저 식으면 맛이 없다고 좀 많이들 그러네요. 먹어본 사람들. 그래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물 생겨. 저게 정말 옛날식인데. 아하, 맛의 비결이 하나 더 있었군요.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가스불 앞을 묵묵히 지켜온 사장님. 그 노력이 만들어낸 인생 통닭은 한번 맛보면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속살 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집이 맛집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어떤 갖고 있는 기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창암 제열원이라는 데서 일일 찻집을 하면서 450마리 주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450마리? 네. 그리고 또 월드컵 때. 그때는 실제로 내가 200마리도 한번 튀겨봤고. 네, 그런 적이 있네요. 이 좁은 공간에서는. 진짜 대단하네요. 평범한 회사원이 닭집을 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더 꾸준히 연구한 치킨. 어느새 서문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이곳은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생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 통닭이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 표 통닭 최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